어쩌다 보니 에피타이저에서 후식이 되어버린 메뚜기 요리. 멕시칸들이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잡아봐요. 메뚜기 치고 너무 뚱뚱해. 아니 진짜 그러네요. 세르. 그렇게 구경을 마치고 우리가 간 곳. 자연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띄어띄어한 근처에 진짜 유명한 곳이라고. 어, 신기하죠. 우주 부부를 따라 도착한 식당. 자연 동굴 속에 테이블과 의자만 있는 모습이 이색적인데요. 멕시코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라 그루타입니다. 여기로 더 들어오니까 더 웅장해요. 약간 좀 추워졌죠? 네. 어, 진짜 그 동굴 들어오면 그 추운 그 느낌이 아 소름 돋는다. 동굴의 분위기에 약간... 소름 돋고 너무 배고파서 그런... 한 번 더 소름 돋았습니다. 예. 여기 음식점이 110년 전에 문을 열었대요. 110년이면 우리나라 막 일제시대 시작할 때쯤이죠? 아니 근데 어떻게 110년 전에 음식 여기다가 음식점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오! 먼저 맛볼 멕시코 전통 에피타이저. 이게 뭐예요? 어? 벌레? 네, 벌레입니다. 벌레 아니에요? 코렉토. 벌레. 네, 이럴 줄 알았어. 네, 이럴 줄 알았어. 네, 이럴 줄 알았어. 제가 주문한 요리는 아라체라입니다. 아라체라는 소의 목 부분에 있는 살을 말하는데요. 가장 연하고 맛있는 부위여서 멕시칸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입니다. 그리고 우주소녀가 선택한 몰래 순살 닭조림. 우주소녀의 요리, 양고기 찜인데요. 바나나 잎에 고기를 싸 쪄낸 요리입니다. 맛있겠죠? 맛있겠는데 지금. 여기 충격 받으셔가지고 이게 뭐예요? 전통 음식이나 메뚜기. 한국 메뚜기랑 맛이 조금 달라요. 한국 메뚜기 고소한데 이건 시큼하죠 여기. 일단 고기부터 드시죠. 맛있는 걸 먹고 이거 세상에. 이거는 소 이게 네. 목 부드러운 부위 해가지고 네. 아라체라라고 하는 아라체라. 부위예요. 옛날에 저희 방 주인이 이거를 구우면서 이거 먹어보라고 되게 맛있다고 네. 이러면서 이제 추천을 해준 거거든요. 아, 그래요? 부드러울 거예요, 굉장히. 한번 먹어볼게요. 부드럽죠? 오, 완전. 이거 그냥 술으로 먹으면 돼요? 이게 몰래라고 하는 소스인데 고기랑 잘 어울려요. 고기를 주로 찍어 먹는다는 이 소스. 멕시코 시티에서 먹어봤었죠? 멕시코식 햄버거에 들어있던 몰레, 초콜릿, 고춧가루, 칠리 소스 등을 섞어 만든 매콤 달콤한 소스입니다. 그리고 제 거는 새 아마 닭일 거예요. 닭. 매콤 달콤한 몰레에 닭고기도 들어가 있네요. 얼마나 맛있을까요? 먹는 게 없어요, 그죠? 오늘 오. 잠깐만요. 같이 오진 않았죠? 같이 오지 않았어요. 그럼요. 이 한번 먹어봐요. 오. 괜찮아요? 왜냐면 멕시코 사람은 칠리 좋아하고 맞아요. 고추 좋아하고 레몬. 약간 시큼한 거. 약간 시큼한 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는 양고기인데 네. 밑에서 땅 밑에서 돌을 넣고 찐 거기 때문에 뭐랄까 수육 맛이 나요. 저도 한번 먹어보면 안 될까요? 잘 안 들려요. 배가 고파서 그런지. 저도 한번 먹어보면 안 될까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맛있어요. 너무 부드러워. 양고기가 요리 잘못하면은 누린내 나기 쉽거든요. 마이크도 좀 챙겨봐. 마이크도 좀 챙겨봐. 당신 것부터 줘야 내가 뭘 챙겨주지. 항상 주고 난 다음 받을 생각을 하라고. 저 두 분 싸우시는 건가요? 맛있다. 그죠?
너무 맛있어. 어쩌다 보니 에피타이저에서 후식이 되어버린 메뚜기 요리. 토르띠아와 함께 먹는 이 요리는 멕시칸들이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메뚜기 튀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셋이 같이 먹을까요? 어때요? 저는 찬성입니다. 다 먹긴 그러니까 일단 하나씩 잡으시죠. 자, 요거 하나. 아니 이걸 같이 먹어야죠. 네?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러시죠. 제가 잘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해서 잘라서 빨리 잡아봐요. 한 입씩 드시죠. 몰라. 정말 듬뿍 얼려졌네요. 나 소름 돋았어. 샐러드. 자, 우리나라 번데기 같은. 어떡하죠? 나 잠시만요. 고기를 옆으로 치울래요. 고기 떨어지면 절대 안 돼. 뭐 찾지도 못하죠. 죽진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고소한 맛이에요. 메뚜기만 그냥 먹었을 때는 정말 식초에 담궈놓은 번데기 맛이었거든. 이게 요 밑에 저 빵 같은 게 빵이랑 요 과카몰리. 아 근데 이게 이상하다. 뭐가? 아 근데 약간 새우 같은 맛이 나지 않아요? 새우인데 입안에 이상한 뭔가 향 같은 게 있어. 이게 맴돌지 않아요? 목구멍까지? 그죠? 처음 느껴보는. 확실히 밑에 거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데? 신기하다. 근데 왜? 메뚜기 맞아요? 메뚜기, 귀뚜라미 뭐. 메뚜기 치고 너무 뚱뚱해. 아니 진짜 그러네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사람들과 얘기도 나누는 행복한 시간. 어느덧 그렇게 멕시코에서의 일주일이 흘러갑니다. 마시고 춤을 춰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이게 91살 된 바예요. 올해로 91살이 됐다는 술집 떼남빠. 오랜 시간 멕시코 시티의 사람들과 함께한 만큼 그 유명세가 대단한데요. 영화도 10편 넘게 이곳에서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이 주점의 오랜 시간과 그 안에 울려 퍼지는 마리아치의 음악이 적당히 흥이 오른 사람들에게 더욱 무르익는 분위기를 선사해주는 듯 했습니다. 와, buenas noches. Una que sepan todos. Seguir hablando. Una que ponga a cantar todo el de Nampa. Nampa? No, Naura. 아니, 확실히 마리아치가 있으니까 멕시코에 온 기분이 들어요. 너무 신나죠? 너무 신나요. Camarero? Camarero! 이렇게 한번 쳐야 돼. Camarero! Quiero mi tequila. Quiero mi tequila. 술취해서 quiero mi tequila. 데킬라 주세요. 데킬라에는 숙성 기간에 따라 블랑코, 레포사도, 아네오로 나뉩니다. 이 세 가지 중 가장 길게 숙성한 아네오를 먹어봤는데요. 약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 낫죠. 그거 뭐지? 벌레. 남자들의 술. 아, 블랑코. 블랑코는 아, 블랑코는. 어휴, 소리가 절로 난다는 상 남자들만 마신다는 블랑코. 숙성 기간이 없어 데킬라 특유의 냄새가 심한 술인데요. 상 남자만 마시라는 법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남자들이 마시는 술. 먹었던 것 중에서 진짜 제일 편한 거 있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지금.
35도! 도수는 45도. 네. 멕시코에 왔으니 전통술 메스칼을 먹지 않고 갈 순 없겠죠? 메스칼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초가 오렌지를 This is orange, isn't it? 도수가 세니까 오렌지를 많이 머금어 주세요. 이렇게 한 잔, 두 잔, 데킬라와 메스칼의 매력에 취하고 분위기에 한 번 더 취하는 밤이었습니다. 남자친구랑 먹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자기 저것 좀 봐, 해지는 것 좀 봐, 막 이래야 되는데. 혼자 오신 죄입니다. 혼자 와가지고, 그죠? 그래도 이렇게 올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여긴 또 바닷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산물 많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해산물들이 좀 더 좋죠. 저 너무 기대하고 왔어요. 깡꾼의 해산물을. 자, 그래도 깡꾼이니까 깡꾼새우. 그리고 여기 문어도 문어 맛있어요. 옥토퍼스. 네. 오, 프레시 옥토퍼스면은. 칸쿤의 바다는 물이 따뜻해서 해산물들의 육질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올리브 오일, 마늘 소스를 얹어 구워낸 문어 요리와 살이 통통하게 오른 칸쿤 새우까지. 카리브해에서 살던 문어와 새우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여기 칸쿤 지나다니면서 본 게 랍스터 그림이랑 새우 그림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칸쿤 새우. 지금 반만 잘라서 넣는데 입안 한마디 들어와요. 그리고 살이 되게 부드러우면서 진짜 탱글탱글한 식감 있잖아요. 쫀쫀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소스는 멕시코 가서 한 번도 못 느껴본 그런 소스예요. 이거 문어도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다. 우리도 오징어 같은 거 물에다가 이렇게 구우면 딱딱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도 그런 게 없고 심지어 이 밑에 오일 약간 맛은 약간 마늘. 마늘이 들어가 소스가. 그죠. 마늘 약간 오일 소스여가지고 구운 거에 양념 조금 이제 입혔는데 여기 마늘 소스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부드러움이 완전 배가 돼요. 와. 너무 부드러운데요? 네, 엄청 부드럽죠. 아니 이렇게. 제가 문어 그렇게 많이 먹어봤는데도 이렇게 부드러운 식감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색다른 맛을 지금 느낀 것 같아요. 멕시코 와서. 해변가다 보니까 네. 그래도 시푸드로 이제 힐링을 한번 하시는 거지. 아니 진짜. 분위기도 좋고 네. 음식도 맛있고. 아니 멕시코 와서 처음 먹는 해산물이 너무 환상이에요. 많이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새우! 새우 좀 주세요. 네. 야들야들한 카리브해의 해산물과 함께 칸쿤에서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얘네도 꼬리 먹어도 되죠? 네.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바비큐도 해먹으면서 여유로운 주말을 보냅니다. 너무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네요. 저희는 조금 특별하게 캠핑카 일식 옆에 자리했는데요. 세계 여행 5개월 차 우주 부부의 캠핑 실력을 한번 볼까요? 오늘은 고추장찌개 해먹을 거예요. 아니 이런 이 고추장찌개 고추장이 어디서 났어요? 저희 캐나다 여행할 때 3kg짜리를 샀어요. 근데 되게 가볍죠? 어 이만큼 먹었어요. 잠깐 봐봐야겠다. 얼마나 먹었나? 어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내가 먹어도 돼요? 오늘?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마음껏 드세요, 언니. 아니 아직도 여행의 여정이 많이 남았는데. 아, 근데 뭐 양념에 뭐 카레 이런 거 다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캐나다로 와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샀어요. 아. 이제 다 구비해가지고 이제 캠핑할 때 이제 한식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진짜 여행 다니면서 제일 그리운 게 한식이더라고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식을 먹으니까 좀 힘이 나는 맞아 그립죠. 멕시코 재료로 만드는 한식 청양고추보다 더 매운 세라노 고추도 넣어줍니다. 뭐니 뭐니 해도 고추장찌개는 고기 맛을 먹는 거 아니에요? 맞아, 고추장찌개는 맞아. 고기랑 감자 맛. 너 조심해. 얼큰한 고추장찌개를 선보이는 우주소녀. 밥이 다 됐는데 우주소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우주소녀는 바비큐 담당입니다. 어떤 거부터 구워드릴까요? 고기를 총 세 가지 종류로 네 가지구나 네 가지를 샀어요. 갈비살 그리고 이건 아까 찌개에도 넣었던 돼지고기. 이건 먹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순대 같죠? 초리조라고 하는 멕시코 소세지예요. 이걸 그냥 구워 먹기도 하고요. 이걸 껍질을 벗겨서 에그 스크램블처럼 이렇게 볶아 먹기도 해요. 그리고 아라체라 목구이 뭐 드셔보셨죠? 그루타에서 언니 거기서 그 부위예요. 드셨죠? 그 맛있는 어떡하죠? 뭐부터 먹어야 되죠? 뭐 찌개만 드셔도 되고요. 아,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말아드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엄청 아이고 잘한다. 맛있겠다. 조금씩 떠드세요, 언니. 네. 오, 감사합니다. 아까 육수 우려냈잖아요. 육수 우려내니까 그냥 고추장 그렇게 푼 맛이 아니라 감칠맛에 고추, 청양고추를 능가하는 맛인데요. 지금 먹어봤는데 매워요? 역시 멕시코 고추는 정말 오 맵다. 두 개 넣습니다. 아 진짜로요? 오.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럼 갈비살입니다. 얘는 갈비살이에요? 그치. 약간 질기지만 괜찮네요. 맛있죠. 맛있어요? 근데 진짜 여행을 몇 년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총 여행을 3년 계약하고 있어요. 아, 저 얼핏 얼마 전에 차에서 듣기로는 부모님께는 1년이라고 하셨다고. 저는 부모님께 1년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1년이나 2년이 걸릴 거라고 했지. 어머니 듣고, 부모님은 어머니 듣고 계신가요? 멕시코 비자가 만료되는 게 5월인데 그때가 되면 다시 미국으로 가서 미국 캐나다로 다시 가고. 왜냐하면 작년에 미국 캐나다 갔을 때 너무 추워서 여행을 하나도 못했어요. 추울 때였구나. 미국 캐나다를 갔다 올해 8월 21일에 미국에서 개기일식이 있어요. 시애틀에서 마이애미까지 이어지는 그 띠를 따라서 개기일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별을 보는 부분이니까 아, 네. 차 이름도 일식이잖아요. 네. 그 일식 맞아요. 때문에 여행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일식이랑 같이 일식이와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남미로 내려가야죠. 아 다시 내려가서 네.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네. 우리 일식이를 배로 실어가지고 포르투갈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쪽으로 옮겨서 유럽 여행하고 그러니까 유럽 여행을 하고 시베리아를 건너서 15,000km를 건넌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 저희 일식이를 싣고 네. 동해로 들어올 거예요. 나오실 거죠? 연락 드릴게요. 태극이 일식아 이러면서 오, 오징어 젓갈 한 통을 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징어 젓갈 좋아하세요? 먹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오징어 젓갈 꼭 들고 있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직장을 모두 관두고 오신 상태잖아요. 네.
저는 지금 간호사거든요. 네네. 나중에 가서는 이제 보험교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보거나 아니면 느꼈던 새로운 세계를 아이들한테 어떤 또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 경험을 예, 얘기를 해주거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기본 업무는 보건이겠지? 그치. 저는 별을 처음 보기 시작한 게 초등학교 5학년도예요. 누나가 셋인데 큰 네. 누나가 저한테 재밌는 별자리 여행이라는 책을 사줬어요. 네네. 그때부터 동네 가로등을 끄고 다니면서 별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왜 끄셨어요? 가로등이 있으면 별이 안 보이니까. 가로등 불빛이 있으면 별이 안 보이니까. 아. 반장 아주머니가 엄청 혼났어요. 누가 끄고 다니냐고 신고할 거라고. 엄청 혼났어요. 저는 계속 별 보는 일을 하고 싶어요. 물론 제 전공은 아니지만 별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네. 강의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자주 가는 청리마을이라는 청운대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별을 좋아하는 소년과 소녀의 만남, 두 사람이 들려주는 천진난만한 세계 여행기. 그렇게 우주 부부와의 여행도 끝이 났습니다.